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을 공부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그래서 교재가 없으면 EBS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교재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 3월달에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 여러 가지 순열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 확률과 통계 순열 부분만 복습을 할 겁니다. 자, 봅시다. 1번 원순열. 원순열은 원형으로 나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됩니다. 알겠지요? n분의 n-1 팩토리알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일단 좀 넘겨서 요 수능 특강 공부할 때 요 앞에 그 내용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오늘은 이번 시간은 복습하는 거니까 문제를 문제풀이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은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각자 스스로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유제 1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원수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 두 명이 서로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는, 요 이웃한다는 얘기는, 요 이웃한다는 얘기는 묶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묶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두 명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고, 남학생 세 명을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4-1 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여학생 두 명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안 할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12. 자, 1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제 2번. 서로 다른 빨간 공 4개와 서로 다른 파란 공 4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나열했을 때, 마찬가지로 원순열 문제입니다. 빨간 공과 파란 공을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빨간 공이 있으니까 먼저 빨간 공을 이렇게 네 개를 원형으로 배열을 하고, 배열하는 방법은 4-1 팩토리알입니다. 그리고 빨간 공 사이에 파란 공을 이렇게 네 개를 배열하면 됩니다. 나중에 파란 공을 배열하는 거는 원순열은 한번 적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순열이 아니니까 그냥 4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는 144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순서가 틀렸네요. 먼저 지워야 되는데, 지우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자, 두 번째 내용은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이란 뜻입니다. 중복을 허락하여,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중복을 허락하여. 그리고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수업시간에 다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방법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그렇다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서 이 중복순열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상황을 그림을 그려서 푸는 방법이 좋습니다. 예제 2번도 마찬가지로 해답이 있으니까 넘기고요. 유제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유제 3번. 서로 다른 7개의 공을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에 남김없이 넣을 때 빈 주머니가 없도록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가 2개가 있고 이 2개의 주머니에 공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그래서 두 가지. 두 번째 공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공도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세 번째 공도 두 가지.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공이 일곱 개 있으니까 2의 7제곱까지가 됩니다. 근데 이 2의 7제곱개 중에 첫 번째 주머니에만 들어가는 경우도 한 가지 있고 두 번째 주머니에만 들어가는 경우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빈 주머니가 없도록 넣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만 빼주면 됩니다. 2의 7제곱 마이너스 2. 답은 126까지 나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6명의 학생이 떡볶이, 김밥, 라면 중에서 각자 한 가지씩 주문할 때 적어도 한 명은 김밥을 주문하는 경우의 수는 자, 요거는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서 적어도 한 명은 김밥을 주문한다의 반대의 경우는 김밥을 주문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떡볶이하고 라면만 주문하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경우에서 떡볶이와 라면을 주문하는 경우를 빼면 적어도 한 명은 김밥을 주문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전체 경우는 학생 6명이 떡볶이, 라면, 김밥, 라면을 주문하는 거니까 한 명이 3가지씩 주문할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중복순열입니다. 그래서 3의 6제곱 그리고 6명의 학생이 떡볶이와 라면을 주문하는 경우는 2가지니까 첫 번째 학생도 두 가지 방법, 두 번째 학생도 두 가지 방법, 이렇게 다 두 가지 방법씩. 그래서 2의 6제곱 방법이고, 그리고 3의 6제곱에서 2의 6제곱을 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하고, 잠시 내리기 전에 지우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는 지우고 그 다음에 내려서 자 여러 가지 순열의 마지막 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팩토리얼해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최단거리 문제. 요 3번에 나와 있는 이 최단거리 문제를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말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순서가 정해진 경우. 순서가 정해진 경우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우고 자,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은 패스하고요. 자, 유제 5번. A, B,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A가 B보다 앞에 있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A가 B보다 앞에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B가 C보다 앞에 있도록 B하고 C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결국 A, B, C가 모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A, B, C 똑같은 거 3개에다가 그리고 7명이니까 나머지 4명 이렇게 생기네, 뭐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요거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7명이니까 7팩토리알이고 같은 것이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알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지우고요. 그래서 요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 계산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니까 계산은 특별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4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우고요. 그 다음에 6번 6개의 숫자 1, 2, 2 333을 일렬로 나열하여 6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숫자 2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2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전체에서 2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숫자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알 되고 그리고 2가 2개 있으니까 같은 거 2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고 3은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2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는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고 했으니까 요 2를 같은 걸로 봐서 요거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1과 2 한 묶음하고 3 3개니까 전체가 5팩토리알. 이 5팩토리알을 3이 3개가 같은 게 있으니까 3팩토리알로 나누어 주는 경우 요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2가 똑같은 경우니까 2가 순서를 바꾸는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2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5번 40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간단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유제 좀 풀어봤습니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좀 지우고 쭉 내려서 레벨 1 기초연습문제인데 이게 이 수능특강이 레벨 1의 기초연습문제에서 기초란 말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가 뭐 상대적으로 쉽긴 하지만 이 문제가 뭐 아주 쉬운 문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3점 정도 2점짜리는 아니고요. 3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을 6등분한 도형이 있습니다. 옆에 그림 나와 있습니다. 6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여섯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을 칠할 때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경우로 본다. 원순열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 뭐 원순열이니까 안쪽부터 한번 생각을 해. 안쪽에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칠해 봅시다. 안쪽에 세 가지 색을 칠하려면 먼저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세 개를 안쪽에다가 칠하면 됩니다. 이게 원순열이니까 3-1 팩토리알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 세 가지 색깔을 바깥쪽에 칠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순열이 한번 적용됐으니까 바깥쪽에 칠하는 건 그냥 3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비교적 간단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5등분한 원판의 각 영역에 1등, 2등, 3등, 한 번 더 다음 기회를 하나씩 적으려고 한다. 원순열이니까 뭐 5 팩토리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한 번 더와 다음 기회가 이웃하지 않도록 적는 경우의 수는, 앞에서도 했듯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는 다섯 개를 동그랗게 나열하는 거니까 5-1 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와 다음 기회가 요 한 번 더 요렇게 아이고 까맣게 칠하면 안 되는데 왜 까맣게 칠했을까? 지우고요. 됐다. 요 두 개를 이웃한다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묶어서 생각하면 1등, 2등, 3등하고 한 묶음으로 생각한 거 4개니까 4-1 팩토리알 요것도 원순열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와 다음 기회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면 2번에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12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깨끗하게 지우고요. 밑으로 내려서 너무 빨리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조금 쉬고요. 3번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1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원순열입니다. 3학년 학생의 옆에 적어도 한 명의 2학년 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는 단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과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에서 위에다가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누르고 펜을 활성화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에서 3학년 학생 옆에 2학년 학생이 앉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1학년 학생 2명이 이렇게 앉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는 학생이 6명이니까 6-1 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리고 3학년 학생 옆에 1학년 학생 2명이 앉는 경우인데
일단 1학년 학생이 3명 있으니까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좌우에 앉혀야 되니까 3P2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아이고 요걸 이렇게 너무 위에다 썼는데 잠깐 지우고요. 요 밑으로 옮겨서 써봅시다. 요 밑에다가 씁시다. 3P2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은 다음에 나머지 1학년에 한 명하고 2학년 두 명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히는 거니까 4-1 팩토리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6-1 팩토리알에서 이거 밑에 있으니까 요거를 빼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은 5번. 자, 아이고 지우고 정신 없습니다. 4번. 서로 다른 5개의 스티커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냥 간단한 중복순열 문제입니다. 간단한 중복순열. 학생이 3명 있으니까 이렇게 학생이 3명이 있고 이렇게 3명이 있고 스티커가 5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스티커를 3명한테 줄 수 있습니다. 3가지. 두 번째 스티커도 3명한테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3가지. 세 번째 스티커도 3가지. 이렇게. 그래서 스티커가 5개 있으니까 3의 5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243. 3의 5제곱은 외우고 있지. 자, 지우고요. 중지하시고. 자, 쭉 내려보겠습니다. 쭉쭉쭉쭉. 5번. 이거를 시작을 아직 익숙치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4개의 숫자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칸을 채우고 짝수의 개수니까 맨 끝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방법은 두 가지. 그리고 중복을 허락하니까 10의 자리는 4가지, 100의 자리도 4가지. 그래서 다 곱해주면 3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요 정도는 행복합니다. 좀 간단하고. 6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요 최단 거리 문제는 이렇게 최단 거리 문제는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중간에 길이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진행 방향에서 이렇게 수직인 쪽으로 길목을 몇 가지 생각해서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곳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A에서 B로 갈 때 이 점을 지나는 경우도 있고 이 점을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이 세 점을 꼭 지나게 되고 중복해서 지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이렇게 찾아놓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쭉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더하기 하고, 두 번째 경우는 A에서 2점까지 가는 경우, 옆으로 한 칸, 위로 두 칸이니까 전체는 3팩토리알, 그리고 이거를 위로 두 칸 가는 같은 것이 있는 2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고요. 곱하기 중간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경우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다가 위로 한 칸이니까 5팩토리알, 그리고 이거를 4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하고 맨 마지막 경우 A에서 세 번째 지점까지 가는 경우는 한 가지 방법이니까 1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구차는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지점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옆으로 두 칸, 위로 세 칸이니까 전체는 5팩토리알이고 옆으로 가는 두 칸, 2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고 3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됩니다. 가운데는 곱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3번 26가지 나옵니다. 자, 지우고요. 자, 내려보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빠르다고 생각하면 동영상을 보다가 잠깐 세워놓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다음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동영상 장점이기도 하지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섯 개의 숫자 0, 11, 22를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다섯 자리를 나열할 때 홀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 일단 홀수니까 이렇게 다섯 개가 있으면 1의 자리의 수는 무조건 1이 돼야 됩니다. 홀수가 되려면. 그래서 이제 앞에 네 자리만 채우면 되는데, 0 하나하고 1 하나 썼으니까 1 하나하고 2 두 개를 요 앞에다가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4팩토리알이고 2팩토리알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는 다섯 자리 자연수가 안 되니까 이 전체 경우에서 이렇게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를 빼줘야 합니다. 셋, 맨 마지막에는 1이 있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 세 자리에 1과 2 두 개가 들어가는, 그래서 요거는 3팩토리알 그리고 2가 두 개가 있으니까 2팩토리알로 나눠서,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빼주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답은 4번. 계산은 모두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조금 내려서 봅시다. 좀 내려서. 자, 이제 8번 풀겠습니다. 8번.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B보다 왼쪽에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A가 B보다 왼쪽에 있고, A하고 B를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A하고 B를 같은 걸로. 이렇게. A하고 B를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고, C가 D보다 왼쪽에 있도록.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C하고 D도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 두 개씩 네 개하고, EF하고 여섯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여섯 개니까 6팩토리알, 그리고 A, B 똑같다고 생각했으니까 2팩토리알, C, D 똑같다고 생각했으니까 2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답은 4번 180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레벨 1 기초 연습 문제 2점짜리 아니고요 3점짜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레벨 2 기본 연습 문제. 요 기본 연습 문제는 3점짜리 일 수도 있고 어려운 3점짜리 아니면 쉬운 4점짜리 아니면 좀 어려운 4점짜리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면서 해봅시다. 1번 그림과 같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있습니다. 이 8개의 공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나열할 때 원순열이란 얘기입니다. 원순열. 서로 마주보는 두 공에 적힌 수가 모두 서로소인 경우의 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스크린이 떴네요. 중요한 조건은 여기 서로소 모두 서로서 마주보는 마주보는 공은 서로서가 돼야 돼. 서로서란 얘기는 최대 공의 수가 1이란 얘기고 그래서 여기 숫자를 보면 2하고 4하고 6하고 8은 서로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색깔로 한번 칠해볼까요? 3하고 6도 서로소가 안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그랗게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8개니까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8개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리는 정사각형이 되네. 원형으로 나열한 겁니다. 원형으로. 그래서 일단 서로소가 안 되는 경우는 6이 제일 많으니까 6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6이 들어갈 자리를 일단 이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하나 딱. 6. 자, 6이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이제 원순열이 아닌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6의 반대편에는 6의 반대편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이나 2나 2 아니고요. 1이나 6과 서로소니까 1하고 5하고 7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가 6의 반대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3 곱하기 하고요. 편의상 이 세 개 중에 여기 1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이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서로 소가 안 되게끔 대각선 방향 마주보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서로서가 안 되는 2하고 4하고 8이 이렇게 마주 보는 공간에 이렇게 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2나 4나 8이 요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들어가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 4, 8이 이 이렇게 마주 보는 세 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3팩토리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3팩토리알 방법 중에 2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서로 이렇게 두 가지씩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4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8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여기 아니면 여기 그래서 2, 4, 8이 3팩토리얼 방법으로 배열될 때 각각 두 가지씩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렇게 2가 들어가고 여기 4가 들어가고 여기 8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3 하나하고 여기 남은 3과 그리고 여기 1이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1, 5, 7 중에 남은 2개 이렇게 3개가 나머지 세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건 3팩토리알. 그래서 1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우고요. 아이고. 자, 이제 2번 봅시다. 2번.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에서 가장 긴 대각선 3개를 그리고 정육각형의 각 꼭지점과 가장 긴 대각선의 중점에 각각 중심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같은 7개의 원을 그린다.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7개의 원에 각각 하나씩 적을 때 이웃한 두 원에 적은 수의 합이 모두 10 이하인 경우의 수는 자, 그래서 설명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웃하면 두 수를 더했을 때 1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1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1부터 7까지니까 1부터 7까지니까 일단 한번 써놓고 생각해 봅시다. 1부터 7까지 1, 2, 3, 4, 5, 6, 7 10보다 큰 경우를 먼저 생각해 10보다 큰 경우는 6하고 7인 경우 이렇게는 같이 이웃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5하고 7인 경우 4하고 7인 경우 이렇게 있고 아니면 5와 6인 경우 그리고 요 경우는 이렇게 이웃하게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은 요 정 가운데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 가운데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올 수 있는 경우는 1과 2와 3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1, 2, 3 중에 하나가 가운데 왔다고 해봅시다. 1이 가운데 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이 5와 여기는 5하고 6하고 7이 이렇게 이웃하게 배열이 되면 안 되니까 5와 6과 7이 이렇게 떨어뜨려져서 이렇게 떨어뜨려져서 배열이 돼야 됩니다. 이게 원 모양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3-1 팩토리알. 자, 여기서 5, 6, 7까지 배열을 했고 그 다음에는 요 4라는 수는 7과 만나면 10이 넘어버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가 7이라면 4는 요 7 주변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 한 가지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1.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나머지 두 자리는 2하고 3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니까 2 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올려서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배열된 8개의 의자에 A, B, C, D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앉으려고 한다. A와 B는 탁자의 서로 반대쪽 면에 배열된 의자에 각각 한 명씩 앉고, 자, 요거. 첫 번째 조건이죠. A하고 B는 이렇게 반대쪽,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야 된답니다. 마주보고. C와 D는 탁자의 서로 이웃한 면에 배열된 의자에 각각 한 명씩 앉는 경우의 수는, 그래서 C와 D는 요렇게 앉거나, 아니면 뭐 요렇게 앉거나, 아니면 요렇게 앉거나, 이렇게 이웃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와 D가 앉을 수 있는 거는 요렇게 네 가지 경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게 원순열이니까 A가 앉는 자리를 그냥 정하면 이렇게, 물론 여기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곱하기 하고요. 그래서 A가 여기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이거는 원순열이 아닙니다. 이걸 조심하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원순열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B는 A의 반대편에 앉으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두 가지.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도 두 가지. 자, 이제 B도 앉았습니다. B. 이렇게. 여기 앉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C하고 D를 앉히면 되는데, C하고 D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가지 면이 있습니다. 여기 A, 이렇게 한 가지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 그래서 C와 D가 서로 이웃한 면에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 네 가지 각각의 경우에 한번 앉혀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 C가 여기 앉으면 D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근데 뒤집어서 D가 여기 앉았을 때, D가 여기 앉았을 때 C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이제 A, B, C, D 이렇게 네 명을 앉혔고,
나머지 네 명을 나머지 의자에 앉히면 됩니다. 4팩토리알.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답은 4번입니다. 4번. 지우고요. 자, 그냥 내지 말고 그냥 이어서 합시다. 4번.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8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와 B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A라는 데가 있고 D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 집합이니까 이 안에 있는 원소가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이다. 여기는 두 개다. 두 개. 두 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쪽 반대편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두 집합 A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자, 그래서 8개 중에 두 개를 가운데다가 일단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게 8, C, 2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하고 그리고 나머지 6개 뭐 예를 들어서 1하고 2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 6개를 이쪽 A차 집합 B쪽에 넣거나 아니면 이쪽 B차 집합 A쪽에 넣거나 어디 어느 쪽에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집합이 다 달라지니까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3을 넣는 방법이 두 가지. 두 가지. 4를 넣는 방법도 두 가지. 양쪽 사이드에. 5를 넣는 방법도 두 가지. 모두 다 두 가지씩. 3부터 8까지 6개가 있으니까 넣는 방법이 2의 6제고 생각해보니까 중복순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번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거의 위에 강의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습니다. 약간 이해해 주시고요. 자, 5번 해보겠습니다. 5번. 다섯 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중복순열 문제고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고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의 개수는 3의 배수를 모두 제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3의 배수를 모두 제거하면 된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에서 3의 배수를 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는 5개의 숫자를 해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의 자연수를 만드니까 이렇게 3자리 자연수를 만드니까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5가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5가지 1의 자리도 5가지 5가지니까 5의 3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3의 배수를 일일이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일이 찾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3자리의 자연수니까 3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수를 더한 게 3의 배수면 그 수가 3의 배수가 됩니다. 각 자리의 자릿수를 더한 게 3의 배수면
그 수가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자리의 자연수니까 숫자가 모두 똑같은 경우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됩니다. 111, 222, 이렇게 333, 이런 식으로 세 자리가 모두 똑같은 경우 3의 배수가 됩니다. 몇 가지가 있냐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예,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다섯 가지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두 자리 수만 같은 경우. 두 자리 수만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1과 1과 4로 만들어지는 세 자리 자연수, 이거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2와 2와 5로 만들어지는 세 자리 수, 그리고 4와 4와 1로 만들어지는 세 자리 수, 그 다음에 5와 5와 2로 만들어지는 세 자리 수, 이런 것들이 두 자리 수가 같은 것 중에 3의 배수가 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가. 그리고 이 각각의 경우에 세 자리 수는 세 가지씩 나옵니다. 1과 1과 4로 만들어지는 거는 114가 있고 141이 있고 411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 가지. 그러니까 두 자리 수가 같은 거는 4 곱하기 3, 이렇게 12가지. 이것도 빼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자리 수가 다 다르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1과 2와 3으로 만들어지는 세 자리 자연수. 일일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1과 3과 5로 만들어지는 세 자리 자연수. 또 2와 3과 4로 만들어지는 세 자리 자연수. 3과 4와 5로 만들어지는 세 자리 자연수.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종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이게 하나에 3팩토리알씩 나옵니다. 3팩토리알씩. 요 순서를 다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알. 그래서 3팩토리알씩 4개가 있으니까 3팩토리알 곱하기 4. 요만큼을 5의 세제곱 125에서 요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일일이 다 따져서 빼주면 문제 5번에 정답 84가 나옵니다. 요 정도 문제가 한 4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적당한 노가다를 동반하는 그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6번. 집합 A는 1, 2, 3, 4에 대하여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인 함수의 개수는, 뭐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일단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릴 자리가 마땅치 않네요. 여기다가 조그맣게 그려봅시다. A 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 그리고 A에서 A로 가는 함수니까 또 다른 A 집합이 이렇게 1, 2, 3, 4. 그래서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인 경우는,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인 경우는 원소가 1, 2, 3, 4 밖에 없으니까 이 중에
더해서 6이 되는 경우는 치역이 2하고 4인 경우, 치역이 2하고 4인 경우와 아니면 1과 2와 3이 치역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2와 4인 경우는, 그러니까는 여기 1, 2, 3, 4의 원소가 여기 2하고 4에만, 2하고 4에만 가야 되니까 1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2가 갈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두 가지, 3이 갈 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 4가 갈 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씩 2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이 1, 2, 3, 4가 모두 2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 1, 2, 3, 4가 모두 4로 가는 방법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 두 가지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치역이 2와 4인 경우는 2의 4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 치역이 1과 2와 3인 경우, 조금 지워서 재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다 지워졌네. 이런 식. 안 되는데. 다시 쓰면 되지. 2가 있고, 4가 있고, 4는 필요 없는데. 자, 두 번째 경우, 치역이 1과 2와 3인 경우,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2 아니면 3.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2가 갈 수 있는 경우도 1, 2, 3, 세 가지. 3이 갈 수 있는 경우도 1, 2, 3, 세 가지. 4가 갈 수 있는 경우도 1, 2, 3, 세 가지. 그래서 일단은 3의 4제곱입니다. 3의 4제곱. 이 중에, 이 3의 4제곱 중에 일부분을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 이 3의 4제곱 중에 치역이 1과 2인 경우가 있습니다. 1과 2로만 가는 경우, 치역이 1과 2로만 가는 경우, 이렇게 1과 2, 요 두 개로만 가는 경우, 요 앞에서 계산한 요 2와 4로 가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과 2로만 가는 경우가 2의 4제곱 마이너스 2니까 요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거 말고도 치역이 두 개인 경우가 1과 2인 경우도 있고, 1과 3인 경우도 있고, 똑같이 2의 4제곱 마이너스 2, 2와 3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역이 두 개인 경우는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요만큼을 다시 빼줘야 되고, 그리고 이 3의 4제곱 중에 치역이 1인 경우, 하나인 경우, 1인 경우, 모두 다 1에 가는 경우가 있고, 모두 다 2에 가는 경우도 있고, 모두 다 3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3을 빼주면 요게 치역이 1과 2가 3이 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2와 4인 경우하고 1, 2, 3인 경우를 더하면 그러면 6번의 답이 나옵니다. 6번에 계산하면 50까지 나옵니다. 50까지. 자, 지우고요. 조금 올려서 다시 계산해 봅시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이 수능 특강이 레벨 3도 있는데, 레벨 3는 숙제로 합시다. 숙제로. 7번. 좌표 평면 위의 점 P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다음 네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이동한다. 가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냥 편의상 기억이라고 합시다. 기억. 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 이거 니은이라고 합시다.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이거 디귿이라고 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 이거를 리을 방법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길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원점이 여기 있고 여기 2,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2,1까지 직접 가는 방법은 세 가지.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세 번이면 원점에서 2,1까지 직접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원점에서 출발한 점 P가 다섯 번 만에 여기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 만에 이동한 후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2,1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또 두 번 갔다가 이렇게 세 번 갔다가 거꾸로 한번 갔다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요 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기역을 세 번 쓰고 가 방법을 세 번 쓰고 나 방법을 한 번 쓰고 그리고 다 방법을 한 번 쓰면 2,1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5팩토리알, 3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방법 중에 여기 문제에 보면 처음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원점에서 이렇게 가는 집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거꾸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은 다섯 번 만에 이동하는 방법이 아니라 원점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와서 여기서 일로 가는 세 번 만에 이동하는 방법이니까 요거를 요 경우의 수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 세 가지를 빼줘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여기로 가는 방법 세 가지를 요 세 가지를 빼줘야지만 다섯 번 만에 처음으로 원점에서 2,1까지 가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우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요 경우 말고 요건 이제 첫 번째 경우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원점이 있고 여기 2,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먼저 쓰니까 디귿을 먼저 하고 디귿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내려오는 거니까 리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기역이 두 개가 있는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경우가 마찬가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2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처럼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2콤마 1에 도달했다가 위로 갔다가 내려오는 방법이 이 방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 안에. 그래서 여기서 세 번만에 2콤마 1에 갔다가 위로 갔다가 내려오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요거를 제거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로 가는 세 가지 방법에서 밑으로 먼저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방법. 요 세 가지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1번 방법하고 2번 방법을 더하면 7번의 답이 나오고 38가지가 됩니다. 38가지. 좀 설명이 조금 지저분한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양질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칠판 강의가 좋은데.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세 문자 AB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할 때 이웃하는 A와 B가 존재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거 앞에서 이웃하는이랑 비슷한 문제인데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ABC 세 개 중에서 네 개를 택해서 그 중에 A와 B가 이웃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무조건 A와 B를 하나씩은 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A하고 B가 하나씩만 있는 경우. 나머지는 이제 C를 두 번 택하면 되니까 이렇게 택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A하고 B가 이웃해야 되니까 A, B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요 A, B 한 묶음과 C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알 같은 거 C가 두 개 있으니까 2팩토리알을 나눠주면 되고 A랑 B랑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A 하나하고 B 두 개가 있고 뭐 C가 하나인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A, B 둘 중에 하나가 두 개인 경우 이렇게 B가 두 개인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4팩토리알에다가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고요. 근데 요 방법 중에 A, B가 서로 이웃하지 않은 방법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 A가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경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오른쪽 코너로 몰리는 방법 B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A가 있는 이 두 가지 경우는 A랑 B랑 이웃하지 않으니까 이 2팩토리알 분의 4팩토리알에서 두 가지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 하나와 B 두 개 C 가지고 A, B가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은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하게 A가 두 개가 있고 B가 하나 있고 C가 하나 있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도 뭐 요거랑 똑같은 경우니까 여기다가 요게 이제 요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이제 C가 없는 경우 C가 없는 경우는 A 하나에 B가 세 개인 경우 A 하나에 B가 세 개인 경우, 요게 얼마냐 하면,
4팩토리알에 3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 A가 3개가 있고 A 3개하고 B를 나열하는 경우도 4팩토리알에 3팩토리알이니까 이게 곱하기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경우 말고 A 2개, B 2개인 경우 AB만 이루어졌는데 A 2개, B 2개이고 요것도 요걸 일렬로 나열하면 A랑 B랑 이웃하니까 요 경우는 4팩토리알 2팩토리알 2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모든 가짓수를 다 더하면 8번 우리 마지막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4번 5번이죠. 5번 40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끝낼 거고요. 레벨 3는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만날 때 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그 미적분에 있는 수열의 극한 그 부분을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과 학생들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무튼 좋은 강의로 다음 시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